자, 6번 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세연이랑 해가지고 그 뭐지? 모의고사를 지금 어제부터 했어. 어제부터 해가지고 내 영상을 지금 지금 올리고 있거든? 영상을. 그래서 그거를 이거를 가지고 필기를 하고 이건 이제 영작할 때 얘가 참고하라고 내가 한 거야. 그래서 그렇지. 얘가 이제 이 한글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참고하라 이거고 테스트할 때 이거로 필기하고. 그래서 영상 보고 필기하고 복습하고 이번 시험 보는 겁니다. 근데 너는 학교에서 만약에 도표 이런 거 안 나오면 도표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안내용 그런 것도 안 나올 거니까, 그 두 개, 그 쉬운 거 있잖아, 그거. 안내용 같은 거. 그거는 할 필요 없고, 맨 뒤에 장문도 할 필요 없고, 장문 43번, 이야기, 스토리를 나오는 거. 아무튼 뭐 그런 거 빼면은 세 개, 하나, 두 개니까 여섯 개를 빼면은 총 22개 정도? 여기서 한 22개 정도 하면 돼. 어차피 내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내 교과서 하고 그러면 되니까. 일단은, 그래, 오늘이 26일이고. 2019년 모의고사도 나온 건지 모르겠지. 학교에서? 네. 또 다른 질문에서 갖고 온다고 했던 그게 아마 2019년. 그래? 그건 네가 한번 확인해봐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아니, 처음에 그때 가인출이랑 모의고사랑 효과도 그 형식 그대로 간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바꾸시냐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알려주자마자 약간 학교가 그렇죠. 그래, 아무튼 혹시 뭐 학교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오늘 수련을 하고 내가 가서 시간이 좀 좁아서 싶은데 뭐 교과서를 따로 해서 영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은 네가 다 복습을 해야 돼. 알겠지? 하면서 진행해야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 20 며칠인가 안 남았지?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그래. 너 그럼 추석 때는 계속 있지? 여기 거기. 거기 갔다가. 뭐 금요일에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아마 봐서 내가 금요일에 수업할 수도 있고 추석 때 모르겠어, 나는 추석이에요? 아니, 추석 다음 날 금요일 이제 너가 좀 할 게 있으니까 어차피 그 토요일도 수업이긴 한데 모르겠어. 가족은 갈 거, 그러니까 어제 장 쪽이야. 가족 갈 텐데. 그 시간. 뭐 저녁 때? 저녁 때는 오지 않을까 싶어. 아무튼 그래요. 그건 일단 좀 봐서 합시다. 그래. 자, 6번. 6번. 자, 이거는 그래요. 그죠? 자, 고장난 보일러를 가볍게 두드려 고친 전문 기술자가 작업 시간이 아니라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과 관련된 아니야? 야, 잘못 보네.
그냥. 자, 아무튼 그래서 수년간의 경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아무튼 그건 그냥 이제 보일러 그 전문가가 와서 전문 기술자가 와가지고 그냥 어디를 딱 이렇게 전문가가 오면은 솔직히 딱 어디가 딱 그 앉아 알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 오면 되게 비싸단 말이야. 전문 기술자 오면 그죠. 근데 왜 그걸 다 지불을 해야 되냐, 그게 비싼 걸 지불해야 되냐, 그게 이제 기술자니까 수년간의 그런 노하우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자, 그러면은 정답은 사실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 there is a very old story involving a man trying to fix his broken boiler라고 나오죠. 자, 자, there is, 자, 있다. 매우 오래된 그 스토리죠. 자, 근데, 자, involving 하는, 어떠한 사람이죠. 근데, 내가 또 이렇게, 자, 이거 하네. 자, trying to. 자, try to. 뭡니까? 하기 아니 노력 노력하다 그죠? 자, 노력 하고 있는 자 그의 이런 그죠? 그 망가진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포함하는 그죠? 매우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뭐 그런 거지, 그죠? 자, 뭐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 다음. Despite his best efforts over many months, he can't do it. 그죠? 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러한 그 노력이죠. 근데, 몇 개월, 수 개월 동안의 그의 노력, 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는 그쵸 할 수가 없다 그죠. 자 despite는 그죠 여기 although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그죠 although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근데 얘는 in spite of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디스파이트 오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럼 자, eventually he gives up and decides to call in an expert. 자, 결국에는 그는 포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를 부르기로 결심한다. 여기서 call in은 뭐, 그 뭐 수리 이런 거를 위해서 뭔가를 부르다 그렇게 나와 있다. 뭔가를 부르는 거죠. 그래요. 자, 본인이 잘 안 되니까 부르는 게 맞겠지. the engineer arrives, gives one gentle tap on the side of the boiler, and it springs to life. 자, 기술자가 도착하고, 그리고, 뭐를 되게 부드럽게 두드리는 거지. 자, 이 보일러의 어떤 측면을 하고, 자, 그리고 이것이 다시 살아난다. 뭐, 겠죠. 그래서 spring to life가
여기 나왔네요. 이게 갑자기 작동하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Spring to life. 자, 뭐 갑자기 작동하는 뭐 스프링 하니까 이렇게 뭐 용수철처럼 이렇게 딱 되어가고 있지. 네. 그래요. 갑자기 작동을 한대요. 딱 보기 와 진짜 간단하겠네. The engineer gives a bill to the man, and the man argues that he should pay only a small fee, as the job took the engineer only a few moments. 자, 그 기술자가 이걸 주죠. 비를 사람에게. 자, 여기서 빌. 그렇지. 청구서. 그래. 뭐, 원래 빌이 이제 뭐, 지폐라는 뜻도 있고, 뭐, 그죠? 청구서를, 준다. 자, 그리고 그 남자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알게 하는 거지. 막, 씨, 뭐, 막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자, 그가, 뭐다? 지불한다 해야 한다. 오직 그죠? small fee. fee가 뭐예요? 요금을. 그죠? as 자 이렇게 자 as 뒤에 sv 이렇게 되어놨으니까 여기 as는 그 해서 어떻게 할까? 애들은 이제 접속사로 뭐라고? 로써 아니야. 그 민영아 잘 봐. 너 이거 이제 잘 봐. 애들은 그 품사가 두 개야. 첫 번째 접속사. 두 번째 전치사. 그지? 접속사. 자. 이거 품사를 딱 이게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뒤를 봐야지. 해석도 해석인데 뒤를 먼저 봐야 돼. 오케이? 얘가 S가 접속사라면 뒤 뭐가 나와야 돼? SV 절이 나와야 돼. 한마디로 접속사는 뒤에 절이 나온다. 한마디로 SV가 나오면은 얘는 접속사야, 그렇지? 자, 전치사는 뒤에 후가 나오죠. 한마디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게좀 달라져. As가 이렇게 뒤에 후가 나오면 전치사인데 이럴 때는 해석이 이럴 때 얘가 뭐로써야. 자, 이러고요. S가 이렇게 절이나 접속사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되지. 얘가 뭐, 뭐할 때 시간을 나타낼 수 있고, 얘가 뭐, 이 때문에, 뭐, 이유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함에 따라 비례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함처럼 양태를 나타낼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S는 되게 여러 가지로 쓰이죠. 접속사로 쓰이면. 그래서 자 민혁이가 이제 앞으로 예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뭘 봐야 돼? 뒤에를 먼저 봐야 돼. 뒤에를 보고 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이게 나오면 구가 나오면 뭐다? 뭐뭐로서라는 해석 하나밖에 없어. 예제 뒤에 구가 나오면 뭐뭐로서. 오케이? 그게 아니라 SV가 이렇게 나오면 지금 양태 이게 뭔가처럼이라는 뜻이에요. 뭔가처럼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는 뭔가함에 따라 이런 거고. 자 에즈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요 에즈 여기서 보여요. 접속사지. 그래서 아까 민영이가
어머 라스라고 해서 하면은 돼야 돼. 안 되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그래, 그래서 얘는 이 네 개 중에 하나. 자, 뭐예요, 그러면? 그 일이 테이크하고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테이크를 놓치자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뭐뭐에게 오직 몇 그런 뭐뭐치니까 이제 몇 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오직 아주 짧은 시간만 걸리게 했기 때문에 겠죠? 그치? 그래서 얘가 테이크 사람 시간에 어머가 걸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시간. 자, 그럼 여기서 애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라고? 접속사? 여기서는 뭐다? 여기서 애들은 뭐다? 이유? 에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 엄마이기 때문에. Because, as, since 세 가지. 이유는 세 가지. since도 때문에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아무튼 이것만 하기 때문에 자 뭐다? 그는 오직 조금만 이렇게 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다라는 거지. 청소를 딱 주니까. 그래요. 자, 여기서, 자, 조금 중요한, only a few? 자, 여기서 어를 썼다는 거. 여기서 어가 있을 때 이제 긍정이죠. 약간의 어떤 그 몇 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게 아니니까. 자, 아무튼. 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근데 민혁이는 이거 무슨 말 이해해 혹시? 그 기술자가 오면은 그게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지. 혹시 잘 이해는 안 되지? 그래서 선생님 부모님이 광주에서 집을 이제 주택에 하시는데 그 집을 조금 이제 뭐라 그러지 리모델링이라 그러나 좀 이렇게 해야 됐어.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누구지 타일하는 사람인가 벽돌 쓰는 사람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이제 하루 종일 다 하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자기 다 끝난 거야. 반나절 했는데. 그럼 반나절 했으면 우리가 우리 생각 절반 정도 되는 데 생각하잖아. 근데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줬다고. 한 번에 40만원 막 이러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야. 시간에 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기술로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뭐. 완전 틀린 말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기술 이런 게 좀 그럴 수 있죠. 되게 좋은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떤 걸로 자, 그 다음에 The engineer explains 자, the engineer explains that the man is not paying for the time he took to tap the boiler but rather the years of experience involved in knowing exactly where to tap 자, 요게 이제 조금 그러한 부분인데요. 자, 그 기술자네, 자, 설명하죠. 자, 뭐라고 설명하냐. 그 사람이, 자, 여기 이렇게 낫이 나오잖아? 그러면 뒤에 이렇게 벗이 있나도 보면은 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 자, 이게 뭡니까? not A, but B. 자, not A, but B라는 뜻이야. not A, but B. 자, A가 아니라 B다.
그죠? 자,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자, 뭐 하는 게 아니야. 자, 지불하는 게 아니야. 그 시간이지. 근데 그가 걸렸던 시간이야. The time he took, take time이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뭐뭐하기 위해서. 자, 그 보일러를 이렇게 가볍게 툭툭 치기 위해서 그가 걸렸던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분밖에 안 됐다 그랬지? 그거로 해서 돈을 지불받는 게 아니다. 그지? 그 시간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뭐야? 그러나, rather, 오히려. 뭐다? 그 years, 수년간. 뭐야? 경험. 그렇지. 경험에 돈을 내는 거다. 라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자, involved in, 뭐뭐와, 뭐뭐에, 뭐, 관련된. 자, 이거랑 관련된 경험이야. 자, 이거. 자, 이거 전치사 DIG. 자, 아는 거죠. 자, 뭐를 알아? 정확하게, where to, 어디를, 그죠? 뭐, 두드려야 할지를. 그죠? 정확하게, 어디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경험. 그게 수년 동안 쌓인 거지. 그쵸? 그거라는 거야. 자, 그거에 돈을 지불하는 거다. 전문성에 돈을 지불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래요. Just like the expert engineer tapping the boiler, effective change. 이렇게 나왔네요. 자, just like는 뭐뭐처럼. 바로 뭐뭐인 것처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제 전치사 표현이라서 이렇게. 자, ing 하는. 자, 그 보일러를 톡톡톡톡 이렇게 가볍게 치는 뭐야? 그 전문 그 기술자처럼 뭡니까? 효과적인 변화는 뭐뭐이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답이 5, 다시 답이 2번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그래서 효과적인 변화라는 건 뭐예요? 보일러를 고친 거지. 고쳐준 거야, 그지? 그것이 뭐다? Does not have to be. 자,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don't have to 뭐예요? 불필요. 그렇지, 뭐뭐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Don't have to는 그죠? 뭐뭐 불필요, 뭐뭐일 필요. 자, time consuming. 자, consuming이 뭐예요? 자, consume이죠. 이게 소비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시간을 소비하는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다? 그것처럼 효과적인 변화가 꼭 시간이 필요한, 시간을 소비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 어떤 사람이 와서 좀 전문성이 없어. 잘 몰라. 근데 뒤지게 했어. 뒤지게 시간을 했는데 못 고쳤어.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꼭 시간에 비례해서 하진 않는다. 무슨 말이겠지? 자, 그래서 이건 In fact, 사실 is often simply a question of knowing exactly where to tap. 그래요. 그래서 뭐다? 효과적인 변화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인지 다 알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를 볼 때도 약간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정확하게 어디가 그런지 아는 거. 자, 종종 뭐다? 그 단순히 그냥 이런 거지 질문인데, 자 아는 것. 자, 정확하게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아는 것과 같은 그냥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question은 뭐 문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딱 그런 것이다. 효과적인 변화는. 아 그래요. 오케이. 자, 뭐 그렇대요. 자, 그래서 6번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거? 글쎄,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던 것 같은데 이제. 아까 그 에즈 뭐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디 엔지니어 이 부분, 디 엔지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후치 수식이 들어가서 그가 걸렸던 그 시간, 그 다음에 그 not able to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pp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도 있겠지. 여기 pp 이 경험 입장에서 된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t able to 있고. 이 문장 자,